왜 죽었는지 이유가 뭔지 부모로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이걸 그 어디서 밝혀주질 않아요.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아들을 빨리 좋은 곳에 보내고 싶지만은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자살이니까 자살인 줄 알지 우리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잖아. 모든 것들이 군에서는 타살 방향으로는 수사가 못 가도록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냥 편하게 해당 부대 얘기만 듣고 그냥 개인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개인이 나약했다. 집안에 문제가 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자기네가 내린 수사 결론을 스스로 철회한 바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통보만 끝이에요. 미안한 말, 죄송하다는 소관리 감독을 잘못해드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 통보만 끝이에요. 제대로 된 수사를 해줘야 되는데 또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식을 군대에 보내가지고 그게 자살이든 차살이든 자식이 죽게 되는 이런 문제는 저는 뭐 정치적인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식들을 군에 보냈는데 군에서 자살하거나 이런 상황을 생기지 않도록 군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 검사를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고 판정받은 아들이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군 수사 결과까지 의문점이 있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29년 전에 발생한 고 허은근 일병 사건입니다. 오늘 PD 수첩은 군에 간 아들의 죽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끊임없는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고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공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허 일병의 사망을 자살로 결론지었습니다. 타살로 판결한 1심 재판부와 상반된 결과였습니다. 지금 수고를 했습니다. 담담하죠. 뭐 어차피 자살인데 뭐. 나 그렇게까지는 나올 줄 몰랐는데 너무하시는구만. 1심에 나온 것을 완전히 번복시켜버리는 거. 그럼 저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적었어요. 나쁜 놈들. 타살이 아니고 자살로 판단했단 말이죠? 완전히 자살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실질 진실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못합니다. 진실이요. 자살 안 한, 절대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9년.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뛰어다닌 아버지는 어느새 백발의 노인이 됐습니다. 자살에 대한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오빠 휴가 나오기 며칠 전이었고요. 성품이나 인성면에서 오빠는 부모님보다 더 저희들 잘 챙겨주고 뭐 특별히 자살할 만한 이유가 집안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전혀 없었으니까. 타살에서 다시 자살로 허일병 사건은 법원에서도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남 이녀 중 맏아들이었던 허일병은 1983년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쯤인 1984년 4월 2일 허일병은 부대 내 폐유류 창고에서 세 발의 총상을 입고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군 헌병대는 허일병이 군복무 부적응으로 자신의 M16 소총으로 세 발을 쏴 자살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발의 총상 순서부터 헌병대 수사 결과와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군 수사 곳곳에서 보이는 갖가지 의혹들. 아버지 허영춘 씨는 이후 끊임없이 아들의 죽음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스스로 위치를 바꿔가며 그것도 세 발의 총을 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총상의 크기와 피해 색깔이 다른 건
분명 상당한 시간차가 있어 타살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일병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은 2002년 8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였습니다. 원근을 김분이판으로 찍자 팔을 들어 막았고 그러자 그 간부가 총을 쏘는 자신을 잡고서 죽인다고 고함을 쳤습니다. 해당 부대에서 회식이 있었는데 술자리 준비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간부들 간의 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오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의문사위는 이후 허일병의 사체가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재조사를 마친 군은 의문사위의 타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중대 내무반에서 새벽에 노모 중사의 총기 오발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후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2004년 2기 의문사위는 재조사를 통해 허일병 사건을 다시 타살로 규정한 것. 이후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재판에서도 타살을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자살로 뒤집힌 겁니다. 특히 재판부는 사망 원인이 자살인 이상 은폐 조작한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명백한 자살 사건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군에서 일어났고 군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국가가 사법부가 그걸 이쪽 보고 증명을 해라. 타살을 증명하라 그러면 그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오히려 자살이라는 걸 국가가 좀 강력하게 입증하는 그런 입증 체제로 가야지만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29년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국방부는 어떤 입장일까? 당시 헌병 수사관들은 산발이 총상을 입은 허일병에 대해 타살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였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자살로 결론지은 사건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야전부대 수사관들이 수사기법이나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서 수사 행정기록상 등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군에서는 아마 초기 초동수사를 좀 잘못했다는 그런 지금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걸 명확하게 다 분류해서 확인한 결과가 이번 고등법원에서 나온 판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음에 뭐 대법원에 가시더라도 어떤 판결하든 저희들은 법원의 판단을 믿겠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둘러싼 29년간의 논란. 아버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고요? 반드시 해야 돼. 살아있는 한 싸워야 돼. 싸울 거. 자살이라는 아들의 석연치 않은 죽음. 군 의문사 사건은 대부분 풀리지 않는 의혹에서 출발합니다. 막내 아들을 잃은 부부.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뛰어다닌 지 11년째입니다. 도움이 될까 싶어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은 모두 모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2002년 11월 21일. 고양시에 위치한 모 육군부대 소속이었던 아들이 부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3시에 좀 넣어서 풍소리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3시 넘었어요? 부천인데도. 그래서 이상하다. 가스가 터졌나. 깜짝 놀랐나. 그래서 배웠거든요. 피진 않아서. 당시 주민들 중 일부는 새벽에 뭔가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들 최희상 일병을 발견한 것도 마을 주민이었다고 합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간, 새벽 기도를 나가는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된 겁니다. 당시 군에서 밝힌 최희상 일병의 사망 원인은 이렇습니다. 평소 훈련에 압박을 느꼈고 여자친구 유학 문제로 다투면서 비관해왔다는 것. 그래서 사고 전날이 휴가 후 복귀하는 날이었는데 복귀하지 않고 이곳에 와 투신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군은 사건 발생 당일 25층 창문만 열려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최희상 일병이 25층에서 투신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살할 이유도 없고
전날 행적부터 설명되지 않은 의혹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건 전날은 최일병이 9박 10일의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8시까지 복귀라 30분 미리 부대 앞에 도착해 최일병을 배웅했다는 가족들. 이제 올라가고 이제 손은 흔들고 뭐 휴가와 뭐 다음에 언제 휴가 오냐 뭐 이런 걸 좀 얘기하고 부대 전방에 한 5, 6m 지점이에요. 이게 부대 초병들이 다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우병수 업무니까. 근데 올라가는 거 보고 우리는 이제 내려갔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대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전화가 8시 이제 그때는 5분쯤 됐어요.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지상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 지금 지상이 들어갔는데 그럼 지상이 어디로 갔단 얘기냐 그랬더니 아무튼 지상이 안 들어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음 날 새벽 최일병은 부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가족들이 모르는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취재진은 군에서 주장하는 여자친구와의 문제를 확인해봤습니다. 아니요, 우선은 유학도 아니었었고 교환학생 1년이었는데 그거를 제가 갈지 말지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였었고 희상이가 오히려 좋은 기회니까 잘 갔다 오라고 응원해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안 가는 걸로 하고 그 얘기 희상이한테 잘 했었기 때문에 그걸 희상이가 힘들어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복귀 전날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친구들도 만나봤습니다. 생활 열심히 하고 너도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다음에 또 휴가 나면 보자.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헤어졌어요. 이상한 낌새는 전혀 없었고요? 네, 이상한 낌새는 없었고 만약에 낌새가 있었으면 뭐 저도 어느 정도 조치를 하든가 뭐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든가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친구들은 사고가 난 장소 자체가 의문이라고 합니다. 굳이 그렇게 잘 가지도 않는 아파트에 가가지고 저희가 고등학교 때 뭐 동네고 하니까 잘 알잖아요. 근데 거기는 갈 이유가 없어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근데 누가 연출했다면 모를까 굳이 거기 가서 떨어질 이유는 없어요. 집에서도 차로 10분 거리. 복귀를 하지 않으면 탈영 신고가 되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연고도 없는 곳에 와서 자살을 했다는 것이 의문이라는 겁니다. 유가족들은 군 수사에 있어 의문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얘가 들어갈 당시에 우병 일지에 칸을 변화해요. 칸을. 그 시간대. 칸을 하나 변놓고 그 뒷칸은 파이트는 이제 지운 흔적이 있어요. 유가족들이 말하는 최일병이 부대 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시간대. 그 부분만 비워져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변하느냐? 아, 들어올 것 같아서 변했다. 이렇게 말을 만져봐요. 유가족들은 최일병이 부대에 들어갔는데 부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지가 조작됐다고 주장합니다. 보면은 저기 여기 지동지 상하 일지에 사항병이 쓴 건데 그날 휴가자 복귀 시간이 누구의 41명 뒤 40명 왜 40명? 41명이 되어있죠, 처음에는. 예. 근데 그걸 지우고 40명을 해놓잖아요. 예. 한 명이 안 들어왔다 이거죠. 예. 처음엔 다 들어온 걸 해놓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우고서 또 40명으로 한 명 안 들어왔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휴가자 41명이 전원 복귀한 걸로 되어 있다가 어찌된 일인지 총 인원이 40명으로 수정됐습니다. 군화도 뭔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휴가 복귀할 때 가족들이 본 군화는 말끔한 상태였는데 발견 당시엔 이렇게 앞코가 유독 심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상황에서 나올 듯한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서둘러 아들의 사망을 자살로 단정지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9시부터 자살 사고가 나와요. 예. 아직 뭐 판명도 안 났는데. 예? 아직 판명도 안 됐거든요. 이제 현장도 안 가본 상태예요, 그거. 근데 그 20일 날 아침 9시 25분부터 내용이 뭐냐? 예. 병 자살 사고 관련 이렇게 나오는. 그때가 예. 처음 나온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10시에 이제 헌병대로 같이 갔는데 얘들이 벌써 이렇게 관리 통보를 딱 해서 자살했다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사건 발생 다음 날 군 수사 관계자들을 만난 가족들은 더욱 실망했다고 합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유가족들을 배려한 자세도 없었던 군 측 태도, 유가족의 자료 수집조차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통보만 끝이에요. 뭐 미안하다는 말도 있고, 뭐 죄송하다는 수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뭐 이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통보만 끝이고, 거기다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해줘야 되는데 또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두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수사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초동 수사에서 뭘 해야 되는지가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매뉴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 따라 대처하고 그냥 지휘관에 따라서 지휘관이 지시하는 거에 그냥 따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초동 수사가 되질 않고, 그런 바람에 현장 사진이 제대로 남아있는 것도 없고 현장 증거물 수집도 제대로 되지 않고. 군 의문사 사건은 앞서 보신 두 사건에서처럼 풀리지 않는 의혹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의혹의 시작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군 수사 결과 자살이라는 군의 통보입니다. 유가족들은 왜 여기에 의혹을 제기하는 걸까요? 취재진은 지난 2005년 아들을 잃었다는 이오키 씨를 만났습니다. 아들의 의문사를 풀만한 조그만 단서라도 있을까 싶어 남편과 함께 아들의 부대는 물론 육군 본부, 국방부를 찾아다녔다는 이 씨. 하지만 남편마저 2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상의 아빠가 사람이 궁금하니까 이런 거 다 정리를 해줘. 내가 이거 계산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장사도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막 그래. 아들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뛰어다니며 남편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던 겁니다.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시냐고 처음에는 그냥 묻더라고. 근데 술은 한 잔도 못해요. 입에 대지도 못하고. 담배는 좀 피웠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요. 아니 도대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어요?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 그리고 이어진 남편의 죽음. 이 씨의 삶은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 씨의 아들은 지난 2005년 4월 5일 부대 인근 뒷산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습니다. 군이 밝힌 사인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이 씨는 아들의 자살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는 이 장교가 체질인 것 같아. 군에 있어야 될 것 같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나는 장기 지원한 줄도 몰랐어요. 나중에 전화 받은 거지. 장기 지원했다고. 직업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따라 군인이 된 아들. 누구보다 군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아들이 그런 이유로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밤에 올라갔다가 밤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나 운동화에 흙이라도 묻었을 텐데, 나벽에 낙엽이라도 묻었을 텐데, 운동화 새 거 신겨놓은 거야 그냥. 그 얘기 됐다는 그것도 준이가 그랬다고. 아버님 진짜 이상하네. 왜 운동화가 저렇게 하얗고. 지가 또 그랬어. 헌병대 그 수사관이. 근데도 그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사망 당시 발견된 정황에서도 의문스러운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목격자가 진술한 옷차림과 다른 옷차림으로 발견되고, 휴대전화에서는 누군가 지운 듯 지문 하나 없이 깨끗하게 나왔지만 군은 이러한 의문에 대해 일체 답변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불에서 자살이니까 자살인 줄 알지 우리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잖아. 진짜 나는 이 사망이라는데 원래 이 고자도 못 쓰게 해요. 나는 사망하고 누가 인정하고 싶어요. 이게 현장에서 발견된 거고. 군의 자체적인 조사와 통보만 있을 뿐 유가족들은 도대체 왜 아들이 자살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 씨 역시 왜 아들이 그날 그런 모습으로 발견된 것인지, 만약 자살이라면 그 이유라도 알고 싶다는 이 씨. 하지만 8년째 그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편지도 왔고 잘했다고. 어느 날 자살했다고 그랬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다면
이게 자살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걔가 왜 죽게 됐는지 좀 밝혀달라는 거거든요. 의심스러운 사고가 발생해도 유가족들은 애만 태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6월 4일 날 입대하면서 같이 가족사진 넷이 찍은 거. 사고 두 달 전 군에 입대했다는 최지원 이병. 한 달 전 8월 3일 GOP 경계 근무를 나섰던 최 이병은 수류탄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소위의 진술에 따르면 대기 초소에서 잠시 졸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더니 펑 하는 폭발 소리가 나 뛰쳐나갔다는 겁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저희가 감정표로 안 나와서 네, 아직 뭐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기 주셨는데 유가족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라는 군의 입장과 달리 유가족들은 군 수사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사망자 스스로 수류탄 폭발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됨이라고 딱 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뭐 모든 정황은 있지만 사망자 스스로 수류탄 폭발시킨 사고라, 그러니까 자해 사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군 수사 관계자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조사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것인지, 구체적인 부분은 어느 것인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고충이 있다는 것이냐. 그런데 군 수사 관계자는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 내용보다는 최이병의 개인 문제를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군요. 마음이 어린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나 아버지가 어떻게 내를 지을지 본인의 신병 교육대 입석 초기에 본인과 나를 만나는 소리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날씨가 적어졌다. 혼자 있으면서 본인들에게 좋아했다. 서로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혼자 자기 개발 열심히 하던 아이인데 처음에는 이제 수사관들이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래도 애가 참 철든 것 같더라 뭐 자기개발도 열심히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니 이제 와서는 주위에서 애들이 그러는 걸 보고 뭐 혼자 다니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무슨 애가 조금 이상한 애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날 함께 있었다는 소대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취재진은 직접 그를 만나봤지만 사고에 대한 언급은 회피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얘가 자살이라면 우리가 납득할 만한 왜 자살인지 이유를 말해달라. 자살이 아니라고 무조건 우기는 게 아니라 자살이라고 판명이라면 왜 그랬는지 근거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런 쪽으로만 보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좀 많이 답답하죠.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육군에서만 1년간 사망자가 700명 이상씩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명 이내로 줄이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100명 이내로 들어오기도 하고 가끔 넘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은 일반적인 사망 사고는 거의 나지 않고요. 대부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최근 5년간 군내 사망 사건 수는 630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중 자살 비율은 407건으로 무려 65%에 이르는데 약 5일에 한 명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살로 처리되는 사건 대부분이 군대 부적응이나 가정환경, 여자친구 문제와 같은 개인적 요인으로 치부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여기서 군 의문사가 시작된다고 지적합니다. 개인의 사유로 자살했다라는 것을 빨리 처리를 하면 그만큼 자기가 편해지는 겁니다. 타살이다, 부대의 요인이다라고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할 게 굉장히 많고 힘듭니다. 그리고 군 내부적으로 많이 부딪혀야 됩니다. 군 사망 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보고 의무 같은 것들을 준단 말이에요. 뭐 그 보고 과정에서 상당히 충분한 조사 없이 미리 예단을 갖고 추정을 해서 보고가 이루어진다거나 그것이 보도가 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유가족들의 상처를 많이 내게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단 말이죠. 예. 자살 추정 이렇게 보고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김은중이 사건도 뭐 그렇게 이루어졌던 거죠.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울린 의문의 총성. 241GP 3번 벙커에서 경비 소대장 김훈중위가 머리를 관통한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됩니다. 바로 김훈중위 사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5년. 삼성 장군 출신으로 누구보다 군을 잘 알고 있었던 아버지 김척 장군은 사건 현장을 보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건을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아들의 죽음은 자살로 결정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군 소환 15시 30분 도착했고 한국군은 그 부대 정문에 16시 그 20분경에 도착했어요. 16시 40분이요. 네, 40분. 그런데 이 여기는 16시 43분에 네. 그 연합뉴스에 의해서 이게 그 판문점에서 네, 네. 43분에 자살 브리핑하고 그게 전 국민한테 자살로 보도가 된 거예요. 사망 원인은 자살이라고 보도됐고 이후 군은 모든 걸 아들의 문제로 돌렸습니다. 그냥 편하게 해당 부대 얘기만 듣고 그냥 개인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개인이 나약했다. 집안에 문제가 있다. 개인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당시 김훈중위가 읽고 있었던 책이 있었는데 이 책마저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나야겠다. 그래서 뭐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베스트셀러처럼 노르웨이에서 뭐 상실 시대 그 성장 소설인데 그거 읽고 자살 결심하고 새벽에 눈물 흘릴까. 다른 가능성에 대한 조사보다는 군의 일방적 수사 결과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은 군의 몰아가기식 수사가 있었다고도 주장합니다. 12시 40분을 11시 40분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그것은 아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라고 번복하면 되는 상황이야. 이 얘기 하나 가지고 이 사건이 뒤집어지고 할 수는 없어. 유가족이 입수한 국방부 특조단의 증인 조사 모습입니다. 경직된 분위기에서 군 수사 관계자의 조사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소대장 죽을 시간에 행동을 뛰는 놈 몇 백 있어 임마. 우리가 진짜 말을 함부로 하신 것 같네요. 너 이 자식아? 야, 아니 좀 자살로 본다면은 네가 제일 유력하다고 볼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번복일 건 번복을 해줘야 우리 수사 임마 협조를 해주는 거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이 군에서는 타살 방향으로는 수사가 못 가도록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방부는 세 차례의 조사 결과 자살이 명백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 4개 국가기관에서는 진상규명 불능이라고 했음에도 국방부는 여전히 자살을 주장합니다. 김은중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 우리 군의 입장은 일관되게 자살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자살을 보는 근거는 어떻습니까? 순찰 도중에 평소와 달리 넉넉한 모습으로 창밖을 응시한 적이 있었고 소대장실 철제 난간대에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본 적도 있었다고 소대원이 진술하였습니다. 수색 정찰 신고 후 밖에까지 따라 나와 평소에 하지 않던 소대원 배웅을 하는 등 특이한 행동을 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망 당시 김훈중위의 사격 자세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잡이인 김훈중위가 스스로 총을 쏘았다면 실험 결과와 같이 화약 흔히 나와야 합니다. 그 정규 4년 동안 그 권총 사격 훈련하고 JSA에 가서 이 총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격 훈련을 한 사람이 자기가 총을 쏠 줄 몰라서 이렇게 되고 쏜다고 하는 것이 말은 안 되는 거지 이게. 하지만 김훈중이 손에서는 화약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군은
오른손 엄지 손가락으로 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군의 주장대로 엄지 사격 자세를 포함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모든 실험자의 손에서 화약흔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실험자는 기준치 미만의 화약흔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불검출로 판정됐습니다. 그 바륨이라는 그게 0.5 마이크로그램 이상 나와야 양성으로 보는데 그 불검출로 나온 그 실험자의 경우에는 0.49 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1억분의 1의 확률인데 그 국방부에서는 그 전체 실험 대상자 중에서 단 한 명이 불검출 됐다는 이유로 김훈중이도 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서 인정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 하지만 국방부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유족은 안 나온 건 이유는 타살이기 때문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총기 실험을 했는데 한 사람만 불검출이었는데 그 불검출의 판단 근거는 1억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국방부가 너무 그 결과에 끼맞추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납성분과 바륨 안티몬 성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성분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안티몬과 바륨의 성분이 일정한 수치 이상이 돼야지만이 발사선에서 소위 총기가 발사된 것이다 라고 판정한다는 것입니다. 김훈중이 사건을 두고는 법의학의 해석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재미법의학자 노여수 박사가 김훈중이의 타살을 주장하자 국방부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에 수백 개 거의 뭐를 이렇게 개설해봤지만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쏘는 거는 극히 그 무자연한 자세고 또 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쓴 거가 있지. 김은중이 같이 군인으로서 그 총을 많이 써본 사람이 엄지손가락으로 발사를 한다는 건 이거는 거치 이유가 될 수가 없고 이해가 안 가는 복지 주장입니다. 9명의 법의학자가 참여한 토론회. 그런데 노 박사를 제외한 국내 법의학자들은 하나같이 자살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초동수사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그냥 아무리 찍어줘도 안 돼요. 초동수사가요. 이분님의 사건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거는 미군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어요. 8대1로 하는 토론에 이 사실을 저희가 뒤늦게 알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나중에 거수로 예, 각자의 입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살입니까? 타살입니까? 자살입니다. 결국은 그 자살로 내려진 것이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김은중이가 자살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살을 예단하고 이루어졌다는 군수사, 그리고 법의학자의 해석 문제까지. 이는 김훈중이 사건을 비롯한 대부분의 군 의문사 사건에 있어서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법의학 소견을 받은 많은 내용들도 있고,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법의학자한테 주는 자료가 어떤 자료이냐, 그리고 법의학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군에 유리하든가 유가족한테 유리한 상반된 그 법의학적 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 내 사망사고 발생 시 대부분 자살로 처리되지만 그에 대한 군 당국의 설명은 유가족을 이해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을 잃은 가족들의 삶은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에서 자살을 했더라도 유가족들이 원하는 건 도대체 왜 자살을 했는가입니다. 하지만 군부대라는 제한된 조건에서 유가족 측이 사실을 밝히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한 인터넷 게시판에 남자친구의 자살과 관련해 수사 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남자친구인 김종관 이병의 자살은 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혹 행위로 몹시 괴로워했었다는 것. 시간표도 이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를 일일이 다 외워서. 이 같은 내용은 유족들이 제기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시시때때로 식단표를 물어보는 선임들. 식단표를 외우지 못하면 선임들의 폭력과 폭언이 가해졌고 김희병은 쉬는 시간에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선임들이 탁구 경기를 하면 공이 없다며 김희병에게 탁구공 역할까지 시킨 겁니다. 메모 형식으로 남겨진 김희병의 유서에는 가혹 행위를 당하며 느꼈던 심적 고통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지난해 10월 21일 휴가를 나와 용산의 한 다세대주택 보일러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병대 수사 결과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자살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여자친구의 폭로와 이후 이어진 수사로 드러나게 된 가혹 행위. 유가족들은 뒤늦게야 김희병의 자살 원인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어려서부터 김종관 이병을 돌봐왔다는 고모. 부검했을 당시도 부검이가 이제 전문의가 부검하시잖아요. 그 맞았던 흔적도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왜 가정 환경 때문에 자살한 아이처럼 이렇게 왜곡돼가지고 돌아왔는지 저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불우한 가정 환경을 강조하기 위해 군은 김희병의 아버지 사인을 교통사고사가 아닌 자살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죽으면 그럼 교통사고로 죽으신 분들은 다 그러면은 그 집 자식들은 다 불우하겠네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김희병이 가정 내 요인으로 자살했다는 군의 발표가 무엇보다 억울하다고 합니다. 가혹행위와 이런 걸로 인해서 죽은 거지 가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 왜 거기다 짜 맞춰가지고 멀쩡한 집을 두 번 죽이게 하냐고요. 유가족들은 민사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냈고 군 부대는 관련자들을 징계했습니다. 그런데 폭행 행위가 인정된 사람만 단 4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을 뿐입니다. 집단의 괴롭힘과 가혹행위로 인해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중에서 제일 크게 책임을 진 사람이 벌금 400만 원짜리였단 말이죠. 만약에 가혹한 처벌을 한다면 김희병의 죽음이 바로 이들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을 인정하는 게 되거든요. 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한 처벌을 한 것이다 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고요. 만약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여자친구가 가혹행위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김희병의 자살은 군의 발표대로 김희병 개인의 문제로 남았을 겁니다. 폐쇄적인 군 특성상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되는 수사는 유가족들과 충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유족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개인적인 사유, 그것도 대부분 유사한 사유, 애인 변심, 가정 불화, 심심 나약, 뭐 이렇게 해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대부분의 사건이 평가가 되면서 군 의문사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대 내 사망 사고는 국가 책임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외국에선 군복무 중 자살자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해 보훈 혜택을 주고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적 책임을 배제해온 우리 군과는 인식 차이가 큽니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군내 자살자도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국방부의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했습니다.
자살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 순직으로 분류가 가능토록 한 겁니다. 자해 사망자에 대한 어떤 입법 요구가 강하니까 삭제를 해주되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했지만은 사실상 이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처럼 요건을 뒤 앞으로는 문을 열듯이 하고 뒤로는 요건을 엄격히 해서 사실은 또 안 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즉 요건 자체가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순직 처리를 받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은 직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과 관련한 구타 혹은 가혹행위가 아닌 경우는 예, 아니거나 예. 애매한 경우는 또 안 될 수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국방부는 의문사, 특히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과거와는 달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군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우선은 식별을 해가지고 탐지 식별 찾아내가지고 그리고 그걸 관리를 하고 그리고 처리하는 이 3단계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군 복무를 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몸성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들 목표입니다. 총기를 다루는 군대 내에서 사망 사고는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병사 개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국가의 관리하에 있는 공적인 입장에 있었을 때 그 관리 책임은 국가한테 있는 거고 이 친구가 어떠한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건 열차적으로 국가의 책임 그렇다면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의 책임이 무엇인가 이것으로부터 묻기 시작하는 것이 조사의 기본 방향이고 구제적 문제점을 밝혀서 재발 방지를 하는 거고 지난 금요일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군 의문사와 관련된 5개 단체가 유가족 통합 출범식을 올린 겁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 그 원인을 찾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힘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내가지고 그게 자살이든 타살이든 자식이 죽게 된 이런 문제는 저는 뭐 정치적인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야를 떠나서 저희들 국방위원들이 이 군 의문사에 대한 그 유가족들의 그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서 지금 법 개정에 지금 적극 나서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 추진해서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의문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군이 했던 조사에 대해서 일정 정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뢰에 대한 것을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국방부 외 독립기구로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재소명할 수 있는 공간을 주자라고 하는 것이 법률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하던 일에다가 희생된 사람이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적절하게 명예 회복을 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덧 11년째 아들 최희상 일병은 화장도 하지 못하고 차디찬 냉동고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사건 전날 환한 얼굴로 인사를 나눴던 아들. 엄마는 그 아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삼겹살 먹고 그러자고. 그래도 그게 다 언제 올 거냐고 그래서 낮잔 안정하고 다음에 올게. 다음에 알았다고 그때 삼겹살 고 먹자고. 그게 마지막이 과연 아들의 죽음의 진실은 무엇일까? 아들을 잃은 유가족들의 호소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싸울 거야. 너도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라. 사랑한다, 우리 아들. 취재진이 만난 유족들은 군대 보낼 때는 조국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영문도 알 수 없이 죽은 후에는 못난 네 자식이라며 부모의 가슴에 두 번 못을 박는 군의 태도에
더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식시키고 군에 간 아들들을 제대로 대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소중한 아들을 데려간 국가의 몫입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